이 비디오는 스마트폰에서 줌으로 어떻게 영어 수업을 듣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앱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애플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를 여세요. 앱스토어에서 GOOM이라고 치시면 파란 상자 안에 카메라 모양의 앱이 뜹니다. 그럼 무료 서비스인 줌 앱을 다운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여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영어로 GOOM이라고 쳐서 줌 앱을 찾으시면 파란 상자 안에 카메라 모양의 앱이 뜹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영어로 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 줌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영어 수업 링크가 있는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수업이 있는 날 이메일 안에 링크를 누르세요. 그리고 영어로 open이라고 쓰인 단어를 누르세요. 그러면 줌 앱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화면 위에 뜬 Join with Video 버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Call Using Internet Audio 버튼을 누르세요. 수업에 참석한 사람을 보려면 손가락으로 화면을 왼쪽으로 미세요. 말하고 있는 사람을 보려면 손가락으로 화면을 오른쪽으로 미세요. 화면에서 본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하려면 화면 아래 보이는 Stop Video 버튼을 누르세요. 화면에서 본인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으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Start Video 버튼을 누르세요. 수업 중 소음이 많으면 마이크를 잠깐 꺼주세요. Mute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못 듣지만 본인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소리를 Unmute로 바꿔주세요. 채트박스에서 질문이나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면 먼저 화면 아래 보이는 More 버튼을 선택하고 채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림으로 대화하려면 먼저 화면 아래 보이는 영어로 된 More 버튼을 누르고 원하시는 손 모양을 선택하세요. 선택한 그림은 몇초 동안 화면에 보여집니다. 선생님은 수업에서 여러 개의 소그룹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소그룹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소그룹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전체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전체 방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면 Join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소그룹 방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소그룹 시간이 끝나면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그 방을 나가려면 영어로 된 Leave Now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전체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때때로 6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전체 그룹방으로 돌아갑니다. 영어 수업이 끝나면 스마트폰 화면 오른쪽 위에 영어로 된 Leave 버튼을 선택하시고 Leave Meeting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실수로 수업을 나가셨다면 선생님에게 받은 이메일 안에 줌 링크를 누르시면 다시 수업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영어 수업 되세요.